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군장병은 일반 성인에 비해서 3,0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행 중 한 명이라도 군인이 있으면 전원 다 군장병의 가격을 받는다라는 것도 충격적인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군인 할인은 들어봤어도 군인 할증은 처음 들어봤다라고 놀라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반응에 식당 주인은 군인이면 체격 좋은 남성인데 그런 사람들은 먹는 양이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로서도 손해는 볼 수 없는 입장이다. 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해당 가게는 여주에 있는데요. 특히나 이 가게 근방에는 군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 근처에서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주는 양평과 함께 대표적인 군사도시로 꼽히죠. 그런 만큼 여주 지역은 평소에 군부대의 대민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고속도로 차량 화재 초기 진화 및 도로 통제를 지나가던 군인들이 했고 여주시 방역 활동도 군부대에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대민 지원의 필수 코스인 포고와 폭설은 당연히 매년 지원 나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군인 장병들은 3,000원을 더 내야 되냐, 나라 지키는 아들 같은 장병들 더 챙겨주지 못할 망정, 너무 양아치스럽다, 아직도 이런 가게가 있네, 어이가 없다 진짜, 논산 입소하기 전 어머니가 사주신 돼지갈비가 생각난다, 가스버너에 구워먹는 갈비였는데 서울에서 먹는 숯불갈비보다 훨씬 비쌌다 라고 하시면서 대체로 기분이 나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이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글쓴이의 사연과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무슨 생각?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AI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AI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가지 종목 유일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지, 추천 이유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5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름 무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냉방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도 무더위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무더위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름 무더위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부자 되는 습관을 들이시라,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는 010-7977-549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무더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 이 번호로 무더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